사장입니다. 회장 요리 시정면에 일지들만 다 오셨네. 저 우리 저 선배님은 그 프랑카드 붙었대. 아 그래요? 혼자 보셨어요? 축하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축하해드려요. 잠시로 내 침실한테 한 거 틀어놔. 침식은 거? 어, 그러지? 지금 그 받는 거? 봤어. 봤어? 예, 멋지게 했죠? 예? 검소로? 하나 줘, 하나. 그러니까 물어봐. 검소 가서 해양 사람 먹고 갈까? 여기서 전화해야 돼, 하려면. 대화하루! 온도. 아, 추진연자! 에이! 추진연자! 오랜만이요. 에이! 일로 와봐. 예, 진짜 오랜만이에요. 시간 있으니까 검소 가서 해안사를 하고 가면 되겠구만. 내려 여기 본거차에다 갖다 놔버려. 저 본거차 이따가 또 뭐 남으면 싣고 가야 되니까. 기자를 쓰고 계시죠?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마이크를 선생님께 넘기겠습니다. 파기 괜찮나 말고. 그래서가 저거 쫄쫄 나왔고, 야 그거 쫄쫄 나왔고. 변화신경을 썼으면 됐는데 변화신경을 받아들여서 많은 내용이 있던데 하기 괜찮은 했는데 하필만 한복할 받자 비용주자 모두의 가게 한참한 창자입니다. 하기 괜찮 불로 많이 타가지고 많이 번졌습니다. 2023년 새해에도 평화하고 좋은 기운 만복이 가득 차서 우리 시종 국민 아 그리고 서기 차장을 담당하고 있는 전동백 사무차장입니다. 그리고 오늘 행사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강원정 사무차장입니다. 그리고 저는 사무국장 남상균입니다. 네, 모두 자리에 착석해 주십시오.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시종 산악회장 김찬석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재경 시종면 향후에 10년 정기총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저 추운 날씨에 또 바쁘신데 불구하고 우리 향후에 신년 정기총회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분들의 소개를 먼저 올리겠습니다. 정운과 영암군의회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조대패 제17대 회장 황인곤 기아는 평소
재경 시종면 향후의 발전을 위한 헌신적인 봉사와 노력으로 전 향후들의 기감이 되고 있어 우리 향후회를 본신의 힘을 다해 이끌 수 있을 것을 확신하면서 전 향후들의 염원을 담아 제17대 재경 시종면 향후회 회장으로 초대합니다. 23년 1월 6일 재경 시종면 향후회 일동. 여러분 박수 한번 크게 주십시오. 이러한 일들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향후 여러분들 아낌없는 참여와 성원 그리고 지도 변화를 부탁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17대 임원님은 새로운 회원이 많이 참석하고 함께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시종면 향후의 여러분과 고향에 계시는 많은 분들의 충고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협력해 주신 향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이 항상 건강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토끼의 개면년 한 해를 맞아 도약하시고 새해에 말복이 깃드시길 기원하면서 항상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큰 박수. 공로패 전달식이 있겠습니다. 임하시는 강용식 회장님과 코로나로 인하여 임식도 못한 15대 임충렬 회장님께 드리는 공로패를 항인곤 취임 회장님께서 전수해 주시겠습니다. 15대, 16대를 향후들과의 신선, 침묵, 도모를 안달리 이끌어 주시고 우리 향후의 신선을 잘 이끌어 주시고 시정면 재경 아웃러에서 신년에 행사를 입고 왔는데 오늘 뷔페 음식이 맛있게 보이네. 박수 한번 받으십시오. 초밥도 김밥도 맛있게 보이고 먼저 15대 네, 다음 감사패 수상은 고향 시종면 윤평안 군체위원장이십니다. 감사패 시종면 문체 문해체육 행사 추진위원장 윤평안 내용은 전과 동일합니다. 수여하여 주십시오. 네, 여러분 뜨거운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감사패 수상은 시종면 강정구 전 문체위원장이십니다. 감사패 시종면 전 문해체육행사 추진위원장 강정구 내용은 전과 동일합니다. 수여하여 주십시오. 박수 한번 부탁합니다. 우리 네 분 감사패 수상자들에게 뜨거운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